자, 오늘 이제 고린도후서 10장을 이제 들어가겠는데요. 항상 그 싸움과 전쟁에는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싸움과 전쟁에, 이거는 꼭 무슨 영적인 차원에서 보다도 일반적으로 싸움과 전쟁에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전략입니다. 무기가 많아도 소용없어요. 병력이 많아도 그 병력이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역대 우리나라에서 치루어졌던 전쟁사를 쭉 읽어보면, 특별히 그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그 기록을 보면 전략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가 대변할 수 있는 대목이 몇 군데 있죠. 저 옥포, 울돌목이라 그러나요? 왠지 지형 자체가 좁죠.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모함 한 척과 자선 12척, 13척이죠. 그 작은 수의 배로, 이제 여러 설이 있는데 일본군 배가 133척에서 333척이라는 설까지 있어요. 이렇게 비교와 상대가 안 되는 대적과 남해 바닷가에서 이제 한판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작게 잡아도 133대 13이에요. 이길 수가 없죠, 물리적으로는. 어떻게 이겼습니까? 아시는 대로 남은 12척 배로 학의 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울돌목이라는 공간을 좁혔죠.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오려면, 침공을 하려면 한 척의 배밖에는 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좁혔습니다. 그러니까 133대 13이 13대 1의 전쟁으로 바꾼 겁니다. 13척의 배를 가지고 한 척의 배를 무너뜨리지 못합니까? 이길 수 있죠. 이게 아주 유명한 전쟁사예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전쟁사 기록을 보면 23전 23승이에요. 마지막 노량해전에서 운명을 다하죠. 그래서 구세대는 충무공 이순신이라고 하고 신세대는 불멸의 이순신이라고 합니다. 불멸의 이순신.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재가 되기도 하고 신세대가 되기도 합니다. 아재들 잘 기억해 두세요. 그것은 크기와 부피의 문제도 아니었고 철저히 전략의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전쟁에서 전략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이순신 장군이 여러분 어떻게 그런 전략가가 되었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그런 전략가가 될 수 있었을까? 답은 현장이에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 우리 그 통영에 이제 선교 가잖아요? 그 원래 통영자가 그 진영영자입니다. 한산도라는 섬이 원래는 무인도였다 그래요. 근데 그, 대첩에서 승리를 한 후에 거기에다가 요즘으로 말하면 해군 사령부를 설치하죠. 그래서 그 한산도에 가면은 유명한 누각이 하나 있죠? 수루. 그 숫자가 망 보는 숫자입니다. 루가 집루자죠. 망을 보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가면 이순신 장군이 읊었던 유명한 시가 하나 있죠? 그 시는 뭐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외울 겁니다. 한산섬 달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긴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 하는 차에. 이 대목에서 참 마음이 짜네요. 깊은 시름 하는 차에 어디선가 일성호가 뭐죠? 남의 애를 끝나니. 그 애자가 무슨 애자예요? 창자 애자예요. 그게 참 이해가 안 되죠? 야, 이순신 장군은 도대체 무슨 그렇게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 있었을까? 근데 난중일기나 이런 역사 기록물을 보면 결국 백성의 보위에 온 목숨을 다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나와 함께 운명을 하는 이 병력과 백성들이 행복하고 무고히
이 전쟁을 치러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전략은 사실 두 가지라고 봅니다. 현장과 절실함. 근데 오늘 우리는 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전략이 바뀌어지는 장면을 봐요. 지금까지는 굉장히 수세적 입장을 취하고 있었어요. 자기에 대해 설명도 하고, 아이, 그건 이게 아닌데. 근데 이제는 태도가 확 바뀌어집니다. 말하자면 바울이 전략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전략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현장을 가보면 현장에 따라서 전략은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자성어에 보면 풍, 바람 같은 속도, 또 수풀 같은 속도, 숲처럼 은은히 움직이는 속도, 그 다음에 화, 불화자죠. 불 같은 속도. 근데 마지막 글자가 산입니다, 산. 산 같은 속도는 뭘 뜻할까요? 움직이지 않아야 될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풍림, 화산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전략은 현장이 어떠냐에 따라서 속도를 달리할 수밖에 없고 또 전략이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목회 현장이라는 것은, 교회라는 것은 생명 공동체요, 생명같이 이렇게 늘 정지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살아 꿈틀거려요. 저도 어가한 목회를 이렇게 해오지만 한 번도 현장이 같았던 적이 없어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목회학은 늘 업그레이드가 돼요. 자동적으로. 왜? 현장이 늘 달라지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 태도가 바뀌는가를 우리가 봅니다. 1절,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 말은 바울이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자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아직 회개하지 않은 어떤 무리들이 바울을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나를 이렇게 얘기했다면서, 즉 얼굴을 안 볼 때는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우리에 대해서 담대한 태도.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이중적이고 우유부단한 면이 있고 또 어떤 때는 굉장히 고집스러운 면이 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일부가 바울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이 지도자에 대해서 그런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평가를 강조하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나 바울은, 너희가 이렇게 이렇게 평가하는 나 바울은, 너희가 못됐다고 말하는 나 송태근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표현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이제 그 얘기를 어떻게 확대해 나가는가 보십시다.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과 무엇으로 권한답니까?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 이 관용이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개념으로는 넉넉한 태도, 온유는 부드러운 태도. 그래도 너희에게 나아간다. 사실상 이것은 마지막 선전포고입니다. 한 번 더 기회를 갖자, 우리 피차간에. 너희는 나를 그렇게 이중적이라고 평가했을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2절 볼까요?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마지막 기회다, 그 뜻이에요. 자,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라는 말은 이 고린도 교회 일부 거짓 교사들이나 교회를 준동하는 무리들이 이 교회의 개척자요 설립자였던, 그리고 지금도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계속, 아, 저 사람은 돈 때문에 목회하고, 저 사람은 돈을 탐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이고, 계속 바울의 목회 행태를 육신적인 스타일이라고 공격을 하는 태도입니다. 목사가 돈만 알고,
이런 태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에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너희들을 만날 때에도 여전히 내가 강력하게 너희들을 벌하지 않게 하기를 바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상 온유와 관용으로 마지막 기회를 주면서 그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 돌아서지 않을 때는 특별히 자기가 공격받고 있는 이 직분에 대한 오리지널리티, 사도권에 대한 이 분명성에 대해서 계속 시비를 걸어올 때는 그때는 나도 너희에 대해서 담대하게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마지막 통고를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자, 그러면 이 바울이 지금 그렇게 못내 속상해하는 내용이 뭔가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참 어렵죠. 10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네. 이것이 바울의 공격당하는 주된 내용이었어요. 바울은 아마도 이렇게 스피치나 말에서 굉장히 좀 자신감이 없었던 사람 같아요. 오죽 설교를 졸리게 했으면 유두고가 다 떨어져 죽다 살아난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는 사람이 있으면 조는 사람을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졸기한 목사가 문제지. 제가 한 번도 깨우는 적이 없잖아요. 조는 사람이 눈에 띄어도. 근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이 바울의 문제를 누구를 비교해서 시비를 걸었는가 하면 아볼로라는 사람을 비교해서 시비를 걸었어요. 아볼로는 사도행전 9장이나 18장에 보면 특별히 수사하게 능한 사람이에요. 아주 자다가 일어나서 말을 해도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혀에 기름을 칠한 것처럼 또록또록 귀에 쏙쏙 집어넣듯이 말을 잘하는 수사학가요? 달변가였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누구와 비교가 됐겠어요? 사도바울과 비교가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왜 저래? 근데 그 당시 2세기 때 자료를 보면 바울에 대해서 특별히 외모에 대해서 묘사한 몇 개 글들이 있어요. 그 글들을 기니까 다 소개할 수는 없는데 일단 그는 대머리였던 것 같아요. 머리가 없었어요. 게다가 눈썹이 양옆에 붙어 있었다 그랬어요. 코는 매부리 코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한번 몽타주를 한번 그려보세요. 참 그 보기에도 전혀 학자답지도 않고 리더 같지 않은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말하는 것도 한마디 하는 게 참 힘들고 어렵고 하니까는 사람들에게 별로 이렇게 신용과 신뢰를 주는 스타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요즘 이렇게 가끔 토론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참 말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막 아는 것도 많고 깊이도 있고 참 부러워요. 저도 말로 사는 사람인데 하여간 난다기다는 사람들을 보면 참 혀를 내둘러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바울은 굉장히 그런 면에 뒤처지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7절 시작.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에 다시 생각할 것이다. 너희는 뭐만 보는도다? 외모만 보는도다. 특별히 고린도 도시와 고린도 문화는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그 패턴은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목회 그 문화가 형성이 되었는가 하면
외형적인데 관심을 두고 목회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건 그 시대와 도시적 상황이 굉장히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형을 중시하고 크기를 중시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거기에 비해서 바울은 외모나 모든 면에서, 심지어 자기 속에 담고 있는 그 보석 같은 내용을 전달하는 것도 전달이 잘 안 되는 이런 여러 가지로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이거 얼마나 그 컴플렉스에 붙들려 있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정말 청중들로 하여금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데 복음적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거 상상이지만 예를 들어서 3.1교회 담임 목사가 조인성 같아봐요. 응? 생각만 해도 너무 좋지. 네? 조인성 같아봐요. 막 키 1m 85에 무슨 옷을 입어도 핏이 살고. 네? 그러면 진짜 장난 아닐 거예요. 적당히 생긴 사람이서도 이 자리가 주는 또 그 매력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3.1교회 담임 목사가 정말 조인성 같이 한번 생겨보세요. 눈부셔서 설교가 들어오겠어요? 예? 저처럼 이제 적당하게 평범하게 생겨야 돼요. 평범하게. 그래야지 설교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그래도 잘 안 들린다 그러는데. 예? 이 바울이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그리고는 이제 사도 바울이 사실상 전략을 얘기합니다. 오늘 핵심이 그 전략이에요. 자, 우선 여기 3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4절 다 같이 중요합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자, 앞을 좀 보실까요? 고대 시대의 전쟁의 형태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시대는 일단 물량적 전쟁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병력의 수입니다. 로마 시대 영화를 배경으로 한, 그러니까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면 제일 앞에 뭐가 쳐져 있어요? 진이 쳐져 있어요. 이걸 진이라 그래요. 우리 그 용어가 진 아닙니까? 이게 전쟁 용어거든요. 진이 앞에 딱 그 몸방패를 착착 맞추어서 공간 없이 쭉 배열을 해서 진이 쳐져 있어요. 1차적으로 전쟁할 때 상대와 붙었을 때 이 진을 무너뜨리는 게 전쟁 승패에 제일 중요합니다. 진이 견고해야 돼요. 근데 여기 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진이에요. 그 진을 무너뜨려요, 원수들은. 그러면 그 다음에 진이 무너진다고 전쟁이 정복되고 승리가 된 건 아니죠. 항상 그때는 고대 전쟁을 보면 진을 맞서서 쳐져 있고 그 진 각자에 높은 타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높은 타워가 있어서 거기 아군의 깃발이 펄럭입니다. 실상 그 타워가 무너지면 전쟁은 정복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정복의 목표가 이 망대가 무너지는 겁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5절. 4절은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진은 뭘로 무너뜨린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려요. 그 다음에 5절. 진이 무너지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이 높아진 것이 뭡니까? 그 타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 안에 아군의 깃발을 꽂고 아군 진영의 상징성으로 펄럭이는 그 타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높은 것, 그것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그 다음에 절차가 뭘까요? 그 다음에는 장수의 목을 따서 우리 장수의 앞에다가 굴복시키는 겁니다. 아니면 장수의 육신을 체포해서 우리 장수의 무릎 아래다가 무릎을 꿇리는 거예요. 이게 전쟁 끝이에요. 그럼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이 이렇게 설명됩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6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버려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에게 복종시킨다는 얘기일까요?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대장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적의 대장과 그 대장 뒤에 따르는 모든 졸개들이 대장만 굴복시키면 졸개들은 같이 굴복하는 거예요. 그게 고대 시대 전쟁의 논리예요. 전쟁의 방식이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발 앞에 이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겁니다. 바울이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중요하게 말한 게 하나 있죠. 우리는 육신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들이 크기로 들어오면 우리도 크기로 나가는 것은 세상 싸움과 하등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둠의 세력이 무시무시하게 세상의 방법으로 모함하고 덫을 놔서 걸려 넘어뜨리고 죄를 뒤집어 씌우고 비난하고 십자가에 걸었어도 주님은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의 죄를 품어내는 방법으로 이기셨습니다. 바울이 그 방법을 쓰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가 채택해야 될 처음이자 마지막 전략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똑같이 세상 방식으로 우리의 할 일을 대처해 나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누구도 큰 소리를 내는 방식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믿습니까? 그런 과거가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세요. 그래서 오전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폭력이에요. 폭력은 습관과 어떤 행위의 태도가 아니라 이건 불신앙이에요. 폭력은 불신앙이에요. 내 힘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 혈기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가진 적극적인 불신앙은 없어요. 제가 오전에 부부관계 얘기할 때 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하게 다섯 번 예배가 다 버전이 조금씩 달라져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같은 사람이 같은 내용을 얘기하는데도 청중의 상태와 반응에 따라서 이 내용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얘기 안 했는데 오해하실까 봐 드리는 말씀이에요. 폭력은 그것은 가장 불신앙적인 행동이고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더 읽어보십시다. 11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은 나를 이중인격자라고 말하고 말할 때 얼굴로 말할 때 다르고 떠나서 편지로 쓸 때 내용과 태도가 다르더라 했지만 나는 말과 행동에 한 번도 틀렸던 적이 없다. 일치하다. 자기를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자기 개인적인 어떤 인격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기가 그토록 오랜 세월 피땀 흘려 이곳저곳을 다니며 전하고 뿌렸던 복음이 무너질까 봐. 그것이 손상되고 훼파될까 봐. 그래서 항상 바울의 인식 세계 속에는 아주 집요할이 많지 심지어는 자기가 고난을 당하는 것도 억울한 일을 겪는 것도 교회를 위해서 견뎌내요. 그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14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네. 계속 무슨 얘기를 합니까? 계속 자기가 그렇게 분수 이상 행동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절제하고 자제하고 말과 행동의 일치를 원했던 것은,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 무리들의 그 뒤집어 쓰는 비난과 비판과 오해를 감당했던 것은 교회를 위해서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가를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이게 뭡니까?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게 한다는 말은 사실상 사도 바울의 궁극적인 목적지 서바나, 로마서에 나오죠? 오늘날 스페인, 그쪽에 꿈을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자 이게 보세요, 여기 지금 뭐가 담겨있나 하면, 물론 실질적으로 물이 담겨있지만 이 복음을 담았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복음을 담고 이게 흘려지거나 이게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뚜껑을 딱 단단히 덮고, 이것을 사도는 전달자입니다. 교회는 복음의 전달자예요. 이걸 부들부들 떨면서 이것만 집중해서 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옆에 코스모스가 피어올라오는지 강이 흐르는지 구름이 떴는지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내용이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이 복음을 저 스페인까지 또는 로마까지 너희 교회 지역을 넘어서 전달하는 전달자로서 나는 이것을 부들부들 뚫고 여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누가 화살을 쏘는지 뭐가 묻었는지 그냥 툭툭 털고 계속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이 집중력, 이 분명한 목표. 바울은 복음 외에는 절실한 게 없었어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설립하신, 창립하신 교회가 건강하게 회복되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것 외에는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런 잔잔한 잔번치, 잽이라 그러죠, 잽에 무너지지 않아요. 그냥 툴툴 털고 또 일어나서 거기에 시비 일일이 가리지 않고 또 가는 거예요. 누가 또 한 방 치면 어우 되게 아프네, 알았어, 그리고 또 가는 거예요. 또 누가 여기 찔러요, 아 이거 뭐지, 그리고 또 가는 거예요. 어느 놈이야 그러고 혈기 부리고, 자식이 내가 지금 목사니까 등신인 줄 알아? 이거 일일이 다 어떻게 그래요? 어떻게? 그 복음 못 전해요. 알았어, 털고 가는 거예요. 오로지 한 곳을 위해서, 교회와 교회가 전해야 될 이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분명해질 때 우리는 모든 면에서 넘어설 수 있는 거죠. 자유한다 그러죠. 그게 자유예요. 그 진정한 노예는 진짜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 탁 휘리꽂히고 묶인 사람은 나머지로부터 다 자유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 노예가 된 사람은 그분 사랑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분이 담아낸 복음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든 부하게 살든 높은 자리든 낮은 자리든 그게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어요. 자유하는 거죠. 오늘 바울의 그 모습을 여기서 이렇게 복잡한 문장으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9월이 시작이 됩니다. 모든 분주했던 뜨거운 여름은 잊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부는 가을바람에 다시 중단되었던 기도의 자리, 말씀을 읽는 자리,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또 건강한 일상을 출발하는 복음의 포로가 될 수 있기를,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